안녕하세요. 수성혜영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가위 이벤트인데요. 보시죠. 네. 사장님, 이거 스트로크 가위죠? 네. 스트로크 가위. 이거 비드라이는 아니죠? 아, 예. 비드라이는 아니고 스트로크 가위입니다. 테크닉 가위인데요. 뭐, 테크닉. 네, 뭐 아시죠? 테크닉. 네, 잘 하시니까. 이번 달에 가위 사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3월달 이벤트, 4월달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위를 한 자루씩 매달 이벤트를 통해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카인가요? 네. 아카이란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이 이제 가위 홍보를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가위 하나씩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좀 가운데 보시면 안녕하세요. 아카이 시저스 대표 강우성입니다. 먼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디바이스 소송을 사랑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 미용인들에게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뭐 연습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하는데요?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달에 행사가 가위, 이 테크닉 가위를 사장님이 우리 미용인들을 위해서 협찬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 게시 이벤트, 이제 댓글 이벤트 할 거라 이거 준비한 거예요. 사장님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지만 또 이제 뭐 판매, 이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홍보할 제품인 거죠. 아, 예. 스피드 매직이라는 티닝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여기를. 네. 그래서 그 가이드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글을 썼습니다. 스피드 매직이라고 하는 가이드인데요. 제가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장님한테 이벤트를 할 때 항상 가이드를 협찬을 받았어요. 그거는 협찬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금전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저는 그래서 가이드를 써보고 좀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요거는 기억해 주시죠. 스피드 매직 가이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까지 미용인들이 티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뭐 1차원적인 티닝, 2차원적인 티닝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뜯기는 현상도 있었고 또 키트글이 벗겨지는 현상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티닝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스피디하게 쓰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많은 티닝이 뜯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것이 스피디 매직 티닝입니다. 그 매직 티닝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티닝은 일단 두께가 기존 티닝에 비해서 좀 틀려요. 조금 두껍습니다. 예. 그리고 이 티닝에는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링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트러스트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베어링은 이렇게 누르는 힘이 1톤인까지 견딜 수 있게끔 견고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작업을 할 때 보통 커트를 할 때 한 사람 커트 할 때 보통 3,000번에서 7,000번 정도 이 커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손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베어링이 무려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아,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틀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모발량을 잡고 커트를 해도 전혀 뜯기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튜닝은 아무리 빨리 작업을 해도 전혀 뜯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고 물결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위는 아무리 빠르게 작업을 해도 전혀 뜯기지가 않습니다. 아, 티닝이 이게 빠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뜯기거나 큐티클이 벗겨지는 현상 때문에 티닝을 사용하지 않는 미용인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스피드 매직입니다.
모발량은 한 15에서 20%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죠? 잘라보시면 전혀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발량이 15%에서 20%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위는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해골 표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튜닝을 새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빅 이벤트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 튜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이 스트로크 가위를 무상으로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용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이것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54만원입니다. 한번 써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마음껏 만족하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게끔 설명해드리고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말씀 진짜 잘하시는데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약간 제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튜닝을 한 달 써봤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트를 할 수 있고 뜯기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뜯기는 현상이 뭐냐면 디자이너들은 뭐 이렇게 세로로 치든지 이렇게 수평으로 치든지 뭐 자기만의 다 스타일로 그 질감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각도로 해도 뜯기는 현상은 전혀 없어요. 제가 써봐서 검증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고 조금 저는 좀 이 부분에선 조금 아쉬웠다는 게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 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얇은 머리 이렇게 좀 칠 때 그거는 조금 불편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거는 공정하게. 하지만 지금 이 가위를 서비스로 준다는 거, 그리고 가격대가 54만 원. 이달 한 달에 3월달 이벤트로 해서 54만원에 이벤트 가격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싼 가격이죠. 아, 그리고 수량도 정해졌습니다. 아, 수량? 예, 5개 안에서. 아, 5개 안에서라고 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네. 이 사장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이거를 홍보 좀 해주라고 했을 때 그때 가격이 80 얼마였죠? 예. 80 얼마였는데 오늘 사장님한테 제가 말했거든요. 3월달 첫 이벤트인데 가격이 너무 세면 이거 전화도 안 온다 그랬더니 54만원까지 낮춘 것 같아요. 사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커트가 이번에 그거나 아유 화면에서 잠시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좀 파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좀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 가위는 검연가위이기 때문에 직진 성능이라든가 저는 이 가위 안 써봤어요. 네, 검연입니다. 상당히 파워풀하고 예리하고 절상력이 상당히 뛰어난 가위입니다. 이 가위는 정확히 46만원에 드리고요. 이 가위도 사시면은 이 커브 가위 이것도 저희가 그 서비스로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장님 그 홈쇼핑에 주제한 내용은 1+1 아닙니까? 예. 이것도 수량은 5개 안에서 제가 이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튜닝이나 이 약간 스트로크 가위, 스트로크 가위란다. 이게 약간 검연 가위라고 합니다. 네, 검연 가위. 이 검연 가위를 둘 중에 하나를 사시면 약간 C커브 가위나 C커브 가위 아니면 스트로크 가위를 무상으로 드린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벤트를 벌여야 되잖아요. 예, 예. 이제 댓글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댓글을 이제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거냐 그러면 인터넷 어플 중에 숫자로 눌러서 뽑는 게 있습니다. 다음 달 몇 월 달 할까요? 다음 달? 마지막 날이 좋겠죠. 3월 마지막. 네, 3월의 마지막 날. 3월 마지막 날에 이벤트 발표하면서 이제 다음 가위를 또 이렇게 한번 선보일 예정이고요. 3월 말일 날 그 뽑기로 이제 숫자 뽑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거를 어플을 이용해서 숫자 그 1번부터 처음으로 달아주신 분부터 끝까지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골라서 가위 이벤트 이 테크닉 가위를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드리는 게 있습니까? 뭐요? 예. 짜잔. 예. 수제 가위집입니다. 고급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빗도 줄 수 있게끔 가위도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따로따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열 분에게 또 추첨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소정의 상품도 무상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스, 롤, 케이스, 케이스, 롤, 킷, 커트빗 이렇게 세 가지 놓고 네. 킷, 아 붓이죠? 네. 청소빗, 청소 브러쉬 네.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벤트 공지를 할 텐데요. 댓글을 쓰실 때 댓글에 카카오 아이디를 꼭 넣어주시면 제가 당첨 발표하시고 카카오로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카이 가이를 애용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디바이스 소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마음과 또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 저 상호 변경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 디바이스 상은 한 1년 전에 상호 변경했습니다. 좀 어렵다고 그래서 수성 헤어로 그냥 바꿨어요. 아 수성 헤어? 네. 간결하고 팩트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사장님이 이벤트 이제 파격적인 이벤트를 해주시잖아요. 네. 네 정말 박수 한번 이용인들에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미용인들에게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해주시고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사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3월달 이벤트인데 3월 말에 이제 이벤트 발표를 할 거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숫자 뽑기로 해서 이벤트를 할 거고 만약에 가위가 조금 틴링이라든지 이런 가위 조금 원 플러스 원으로 좀 한번 사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이 사장님한테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꼭 전화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미용인들을 위해서 네. 이름을 넣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이니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니셜을 아주 럭셔리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가이를 가질 수 있게끔 네. 제가 이쁘게 레이저로 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름 좀 아, 예, 파는 거 자신 있습니다. 네. 그 사장님이 저는 공짜로 좀 해주시겠죠, 그래도. 아, 예. 한번. 예, 서비스로 다 해드립니다. 예, 서비스로 다. 예. 이거 보고 싶은 분들한테. 예, 다 해드립니다. 예. 이름을 어디에다 보통 넣죠? 아, 이름은 보통 이 안쪽에다가 넣는 것이. 가장? 예, 멋있고요. 아니면 뒤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에다가. 예. 만약 가위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만약에 이걸 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성함하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보내주실 때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위 하나쯤 가위 내 이름 있는 가위 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 가치도 있고 네. 또 자기만의 가위가 있기 때문에 또 브랜드화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좀 진행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 이벤트 하는데, 그쵸? 3월달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우리 미용 경기 좀 많이 요즘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사람 몰려있는데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근데, 좀 이거는 저도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안 돼. 그러게요. 가슴 아파 이제 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그래도 힘내서 우리 파이팅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뭐 하트로 할까요? 예.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사랑합니다.